오늘 조선대학교를 맞이한 단국대학교. 이번 시즌 그야말로 파란의 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성적입니다. 자, 원정훈, 하도현, 그리고 권태환 선수가 오늘 또 선발 출장을 하게 되겠고요. 홍순규, 김영현 선수가 주장, 정혜원, 이상민, 박준성, 장운영, 조민기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박윤선 주심, 그리고 박병택, 한대훈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페인트존 안에서는 있기 때문에 오늘 파울이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뒤이어 들어가서 홍순규의 득점. 전방으로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득점, 동점골. 자, 그대로 던진 공이 들어갑니다. 석점이 인정됩니다. 전에 홈경기에서도 연호하고 환호하는 관중들 덕분에 중계하는 저희도 신이 났는데, 여기서 권태환의 연속 석점이 나옵니다. 1승 정도의 기록이 참 힘들군요. 정혜원의 석점 들어가네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몸놀림, 하도현, 그리고 여기서 하도현의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티빈이 돌아 나오면서 전방으로. 자, 파울로 저지하지 못했고 이상민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득점 이정반체. 커버링이 좀 늦었군요. 뱅크로 돌아 나오면서 탑 근처 박준성. 터닝 동작 우아했고 던진 점퍼가 백호두를 맞고 빨려 들어갑니다. 또 약간의 버벅임. 자, 스크린 없이 빈 공간 권태환의 석점이 오늘 벌써 3개째가 나옵니다. 이 권태환이 잘 메워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샷 클락이 좀 부족했죠. 그대로 공 넘어가기 전에 1쿼터 종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을 떼시면 안되겠습니다. 권태환이 다시 원종훈에게. 원종훈이 석점을 던집니다. 낮고 빠르게 이상민. 볼트립 좋았어요. 그리고 박준성의 정혜원에게 공이 갑니다. 정혜원이 해결해야 됩니다만 이상민의 외곽 능력을 보여줍니다. 를 졸업했죠. 김영현 선수와 청주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승찬 선수. 원종훈 다시 권태환에게 볼트입. 여기서 김동규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승찬에게 기회가 갑니다. 그리고 역시 정혜원에게 부담이 많이 있어야 하지만 일단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하도현의 포스트업. 여기서 볼 다툼 쓰러졌습니다만 치열하게 공을 지켜냈고 권태환의 석점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 기록으로선 5개째 파울 유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실책이 나옵니다. 역시 조민기가 투입됐을 때 아쉬운 것은 지금 김동규는 트랜지션이 원활했습니다만 득점 인정 반칙을 또 내줍니다. 자, 홍순규 계속해서 지금 공격의 구심점 역할, 그리고 돌아 들어갔던 권태환의 드라이브인 득점. 밸런스에서 홍순규와 하도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군요. 지금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혜원 선수는 지금 스크린을 주문했던 거군요. 하지만 박준성 선수가 돌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선대학교. 하도현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3쿼터를 시작을 하겠고 그 자리를 김영현 선수가. 조민기가 빠른 발을 가진 이승찬에게 다가가 봤습니다만 권태환이 다시 내주고 완벽한 찬스에서 득점. 홍순규가 챙겨내면서 전방으로 이승찬. 자, 정혜원을 앞에 두고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이승찬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시선 하나로 선수들의 스텝을 묶어놨습니다. 자, 장용근의 돌파. 여기서 블락에 성공하는 김영현. 넘어갑니다. 지금 속공 타이밍이죠. 이승찬 건네주고 홍순규 그대로.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한 이후에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자, 20점 차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장운영 직접 돌파 막아서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정혜원의 탑에서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종훈이 다시 내준 공. 지금 리딩을 차지해야만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승찬의 석점이 나옵니다. 이승찬 선수도 이제 2-3번 정도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맞받아치는 정혜원입니다. 석점으로 돌려내면서 대경호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장용근이 탑에서 짧은 시간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똑같군요. 장용근, 발이 빠른 장용근 흔들면서 미스매칭, 그리고 석점이 들어갑니다. 하도현 선수의 기동력이 뛰어난 것이겠습니다만 자, 맞받아치는 석점이 들어갑니다. 기동을 보여주고 있는
장훈영과 정혜원이었습니다만 그 빈 공간을 오히려 타고 들어가는 원종훈입니다. 홍순규가 쳐내면서 다시 원종훈. 자, 탑 근처 석점을 또 꽂아넣습니다. 강한 압박을 뚫고 공을 장용근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혜원이 어느새 들어가 있었군요. 아, 여기서 장훈영과의 사인이었군요. 지금 오히려 맨투맨으로 더욱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는 단국대학교 김동균에게 빈 공간이 나왔고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블락샷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있군요. 오늘 양팀 블락샷은 아쉽겠군요. 아, 여기서 돌아 나오는 공 하도연의 리바운드. 남은 시간 4초 3초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시간 흘려보내는 신입생. 그리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승찬이 마지막 공을 잡았던 모습으로 10점 차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요.